이게 삼을 씨 뿌려서 키워놓은 건데 비료를 안 주니까 크는 성장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3년 차인데도 이렇게 찾아보면 영양이 좀 좋은 데는 조금 크고, 아이고, 정말. 자, 자연삼이 원래 산에서 클 때는 영양이 없으면 이렇게 작게 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먹어보면은 인삼의 맛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삼이 다시 야생으로 가게끔 노력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자연으로 갖다 옮겨서 영양 좋은 데다 해놓으면 뿌리는 조금 커지죠. 근데 인삼처럼 또 커지진 않아요.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고, 너무 정말. 작아. 이런 거는 이제 한 2년, 이런 거는 이제 3년 차. 내년에 나오려고 이렇게 내두가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싹대가 나올 자리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거는 한 1년 더 크면 이제 요런 식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EM 용액이나 뭐 비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면은 얘들은 이제 인삼처럼 커지는 거예요. 같은 자리인데도, 같은 이게 씨인데도, 경제도 같고. 예, 같은 거예요. 같은 씨앗에서 이렇게 영양을 먹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서로 몰려 있어서 영양을 이한 자리에서 나눠 먹느라고 이렇게 작고, 얘들은 따로 이제 별도로 있으면서 그 자리에 영양이 좋으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두더지 같은 거, 쥐 같은 거 이런 게 다니면서 삶을 파먹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들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삶이 없어요. 이렇게. 이런 데는 뜨문뜨문 심어진 것들은 그나마 이제 삶들이 좀 크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지금 여기는 아까 여기 굴 있잖아요. 두더지가 예. 그래서 거의 없어요, 여기.